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준 목사와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저도 옷장에서 그 두터운 코트를 꺼내면서 몇 년 전에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보았던 한 광고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추울수록 우리는 뜨겁다. 참 멋있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혹한이 다가올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벌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말씀으로, 또 우리 같은 믿음을 나누는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무장을 하면 우리는 추위를 너끈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가 됐는지 참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 초두에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을 법한 그 회심 이야기를 또다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쓴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는 것을?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 거짓 형제들이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을 정통사도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을 정통복음이라고 하지 않았던 그 거짓 형제들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편지를 쓰면서 나는 진정한 사도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선포한 그 복음의 메시지도 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번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과연 바울을 믿을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을 하는,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미 그 바울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도 알고 나도 알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어떤 fact, 이 사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른 내용이 바로 뭐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바로 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딱딱한 교리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활짝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교리 배울 때 어떠세요? 참 중요한 건 알겠는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좀 해보면 간증, 이렇게 좀 예화, 스토리 중심으로 할 때는 성도님들이 좀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조직 신학을 강의하면 이게 좀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도 그 점을 잘 알아서 먼저 시작을 뭘로 했다고요? 그의 간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3장부터 보면 이제 좀 더 교리적인 그런 논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내가 직접 만난 그 하나님, 그 귀한 체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2002년도에 태국으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어떤 그 20대 후반의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기독교 모임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이 친구는 불교 공부를 참 잘했던 친구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불교의 교리로 무장했고 저는 기독교의 교리로 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오며 가며 기독교의 진리와 불교의 진리,
이 교리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둘이 팽팽한 긴장 관계 가운데 그게 좀 마음이 열린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이 툭 튀어져 나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부처님이 당신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있다가 저에게 되받아치더만요. 그러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옳거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나눴을까요? 간증을 나눈 거죠.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부모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렇게 옷을 입다 보면 청바지에 이렇게 구멍도 나고 그러면 새 바지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봤자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꼭 저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청바지도 보내주시고 오리털 잠바도 보내주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 또 저를 그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도 미국 유학을 보내주셨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좋은 예수님, 그리고 제가 유학 생활 가운데 참 외로웠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면서 저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을요 막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요 막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하는 간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끝나고 나니까 그 형제가 딱 한마디 합디다. 참 부럽다.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연 것이 교리였어요? 간증이었어요?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도 이런 간증으로 그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슴으로 써내려가는 그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또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했던 이유가 뭐래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핍박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핍박했는지를 좀 잘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를 했죠? 초기 기독교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는 뭘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시면 십자가,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뭘 받으신 분이에요? 저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빨리 제정신이 들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청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열심히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날도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말을 타고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200km도 더 떨어진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갑자기 길을 가던 도중에 무엇이 비쳤다고요? 환한 빛이 비춘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아니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누구일 수밖에 없을까요? 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적인 영광 가운데, 그 신적인 빛 가운데 압도가 되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요 땅바닥에 꼬꾸러진 것입니다. 감히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뭐라고 질문을 하죠? 도대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 신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밝히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믿음의 체계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죠. 그렇다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저주받은 것은 맞는데 누구를 위한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일까요? 나를 위한.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는 열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일이 알고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핍박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중에도 그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에 만나시자마자 네가 나를 박해했어 라고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예상하는 것은 너 이 녀석 잘 만났다 한번 하고 회초리를 드실 것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차갑고 냉철하게 들렸을까요? 환한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예, 오랫동안 이 바울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다가 정말 그 적절한 시기에 그를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찾았었다 하신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악함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3일간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그 소화시켜내느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무엇인가 먹을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가 감히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이지만, 생각나시죠?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감히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3일 동안 깨닫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내 이름을 전하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태국 형제님에게 저를 만나주셨던 그 좋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했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특권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사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좋은 예수님 만나셨죠? 네. 그럼 그 좋은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 그럼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좀 기분은 나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배고픈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거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떡, 어디 가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소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 어때요? 그 생명의 떡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나 혼자 살이 찐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앞뒤 좌우를 좀 인사하실 때 이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삽시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시면요, 또 참 은혜로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은 뭐 하는 겁니까? 용도가 뭐죠? 무엇인가를 담는 것이 그릇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으면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담아주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그릇 자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예, 그것이 바로 그릇의 가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택한 그릇임을 믿으십니까? 그 그릇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요, 깨어진 그릇입니다. 살아가시다 보면 상처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많이 받죠.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이 조금씩 깨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많이 짓죠. 그러다 보면 그릇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점프하여 들어오시면 그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참 소화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여기 딱 한 단어만 바꾸면 참 신날 것 같아요. 어떤 단어일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난 대신에 무슨 단어만 바꿔 넣으면? 축복.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지를 예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시겠대요. 그러면 신날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신이 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반드시 사도 바울이 감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 얼굴이 좀 어두워지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한국 기독교, 참 우리는 전도할 때도 그렇고 전도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런 구절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뭐 받으세요? 아, 구원 받으세요였습니까? 제가 들은 문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였습니다. 그때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한다면 참 올바른 신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복이 건강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가고 이런 복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 말씀과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지요. 게다가 우리의 인생을 좀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은 주님을 참 잘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복음 때문에 참 표정이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예. 특별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유대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대교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었습니다. 석학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면서 명예를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이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을 후회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쪽 손에는 10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둘 다를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더니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10억짜리를 꽉 쥐게 되죠. 그러면 그걸 쥐면서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아깝다고 막 땅을 치면서 울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10억이 있으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채찍에 맞고 배가 파선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모함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마치 무엇과 같았다고요? 10억짜리 수표와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삶이 평탄하지 않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5만 원짜리 지폐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다음에 너 이제 앞으로 쇠가 빠지게 고생할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너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혼자 가지 않도록, 혼자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사명의 십자가가 버거울 때는 더더욱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귀한 사명을 받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나를 주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은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나를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택하셨을까?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요,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내 어머니의 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럼 한번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예요? 착상됐을 때예요? 임신 1개월째예요? 5개월째예요? 언제예요 도대체? 착상됐을 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언제 착상이 되나?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죠. 그러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언제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아까 그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 가던 길에서 만나주셨을 때 그 표현 가운데 홀연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홀연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갑자기라는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만나주셨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이 아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나줄까 하다가 아 오늘은 저 사도 바울, 저 녀석 만나줘야 되겠네. 그래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언제 택정하셨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를 잘 묵상하다 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다면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거는 태어나기 1년 전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시점보다 어때요? 더 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동일하게 선택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보통 분들입니까? 귀한 분들입니까? 예.
앞뒤좌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강렬하게 핍박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시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하하 웃고 계셨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솔직히 밉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아유 저 녀석 내가 호적에서 파버려. 만약에 그러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죄악마저도 만세전에 사도 바울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이쁨 보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보시고 야, 너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지 못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언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100%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더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100% 다 쏟아부어주셨는데 더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 사도 바울을 덜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이미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지를 전부 다 쏟아놓으셨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도 없고요, 덜 사랑하실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다르게 대우하셔.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만세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완성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 이미 한참 지난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금 여기에 적용해 주십니다. 어때요? 자, 구원 다시.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 분이 합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면 견고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너 그때 그 죄를 지었잖아.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움츠려들지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기초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드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추위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온도가 좀 많이 상승되었습니까? 네. 예, 할렐루야입니다. 자, 저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알게 된 한 신앙인의 그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이 청년은 원래 무슬림이었습니다. 대대로 이 알라 신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가 이슬람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얼마나 가정에서의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훌륭했던지 이 나빌이라고 하는 청년도 어렸을 때부터 코란을 사랑하고 암송하는 아주 착실한 신앙인으로 큰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는 이 미국에서 컸거든요. 파키스탄에서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요. 주변 그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종교를 믿었을까요? 기독교, 미국이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자신이 믿는 그 이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기독교에 이 삼위일체,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증학과 교리를 훈련을 잘 안 받은 이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극적이면서 아유, 그거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야, 너같이 그렇게 얼토당토 않은 교리를 믿는 네가 바로 신비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는가, 또 성경의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복음서는 믿을 만한 것인가? 이렇게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탁탁 이런 질문을 던져버리니까 이 나빌 쿠레시를 알았던 많은 그 중고등학교 그 친구들, 그 신앙인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의 신앙은 흔들면서 내 자기 속으로는 그래, 이 이슬람의 이 진리가 최고지라고 하면서 아주 이 자부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실력도 있고 참 인격도 훌륭한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질문들을 툭툭 던졌는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설득당할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인 언어로 기독교의 교리를 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3년 동안,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했는데요. 3년 동안 계속 이런 논쟁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렌즈를 통해서 한번 굴절된 그런 예수님, 그런 기독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논리적으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메시지가 참이라고 하는 것에 이 설득당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이 알라 신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내가 개종을 해버리면 그것보다 그 부모님들에게 큰 수치를 안겨드리면서 불효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고민이 돼서요. 코란도 읽다가 성경도 읽다가.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팽 하고 치더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내가 복이 있다고? 왜? 어떻게? 나는 불완전하고 그분의 법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나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이슬람의 교리로는 의의를 행한 자들,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지. 의의를 행하지 못하지만 그 의의를 행하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복되다고 한 적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 복음의 교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감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지만 거기에 다다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나에게 복을 내리신다? 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이 친구는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의사 개업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경로를 확 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진리를 변증하러 유명한 대학들에 돌아다니면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에 암 말기 선고를 받고 올해 9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하지만 주님께서 이 나빌 쿠레시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만세 전에 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이슬람을 열심히 신봉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교리로 시험을 들게 했던 그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은요. 이 나빌 쿠레시를 죽음의 요단강 건너서까지 인도하신 그런 좋은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후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이 나빌 쿠레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을 불태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 예수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불태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